더불어민주당은 LH 사건이 단순한 투기를 넘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으로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LH 투기 사건을 공직부패를 완전히 뿌리뽑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투기에 가담한 자들은 끝까지 수사해서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로 응징하겠습니다. 어제 총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개발지역에서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 탈법적 투기 행위를 발본 세곤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투기와 부패를 차단하는 제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당 의원들이 투기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습니다. 박상혁 의원, 문진석 의원,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입니다. 그리고 재산 등록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폭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실수요 외에 부동산이나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LH 투기 사건 방지를 위한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나아가 LH를 비롯한 공직자, 공공기관 전체의 부패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부패의 씨앗조차 원천 차단하는 전면적 쇄신을 꾀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시민사회와 학계 등에서 다양한 제안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같은 제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국회에 제출한 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습니다. 번번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결론을 내겠습니다. 재정법이라 공청회 등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관련 논의는 오랫동안 진행해왔습니다. 지난 정기국회 당시 박덕흠 의원 피감기관 수천억대 공사 수주 사건으로 여야 모두 법 통과를 약속드리기도 했습니다. 야당의 반대로 소위에서 논의 한번 하지 못하고 있지만 LH 투기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힘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야당도 공청회 일정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이번 사건을 정쟁의 소재로만 삼지 말고 공공기관 부패 척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